프로축구 대구FC가 팀 창단 이후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. 내일 저녁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FA컵 결승 1차전을 펼치는데요. 빡빡한 일정에도 목표로 삼은 리그 3위와 FA컵 우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일요일 수원전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4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에 돌입한 대구FC. 선택과 집중을 통해 리그 3위와 FA컵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. 대구는 다가오는 FA컵을 대비해 스타팅 라인업부터 변화를 줬고 이 시도는 상당 부분 적중했습니다. 스쿼드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의 깜짝 카드는 신예 김희승과 교체 출전이 줄을 이뤘던 이근호와 조진우. 이 카드는 모두 적중했고 대구의 고민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돌아왔습니다. 1군 경기였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최대한 안 주고 일단 저 할 거 하겠다 생각했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이제 보여드려야 저한테 기회가 오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뛴 것 같아요. 리그 3위를 지킨 대구의 다음 도전은 FA컵. 상대인 전남은 2부 리그 소속이지만 준결승에서 울산을 잡은 다크호스로 수비와 역습이 강해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. 저희들도 뭐 이번 좋은 찬스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FA컵을 좀 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KU와 이렇게 좀 자존심을 좀 더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2018년 첫 우승과 함께 팀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던 대구가 또 한 번의 FA컵 우승을 차지할지 주목됩니다. 광양 원정 1차전에 이어 FA컵 결승 2차전은 다음 달 11일 대구에서 펼쳐집니다. MBC 뉴스 서건입니다.